예, 귀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강권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땅끝이 두 가지 의미가, 십자가로 말하면 가로축과 횡축, 세로축, 종축 있죠. 횡축은 공간적인 땅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선교사들을 땅끝으로 보냈습니다. 인구 대비 파송된 선교사 수가 세계 1위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땅끝을 사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종적인 땅끝, 시간의 땅끝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역시 우리의 땅끝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선교의 횡적 땅끝, 공간적 선교사를 보낸 것만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있고, 사역자로 세우고 있고, 그 선교사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 주님의 그 심장 안에 많은 눈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눈물은 우리 지금 아이들, 이 땅의 아이들 때문에 흘리는 주님의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심장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들 심장 속으로 전이돼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화면은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즘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엄마 심심해, TV 좀 보면 안 돼? 엄마 심심해, 컴퓨터 좀 하면 안 돼? 엄마 심심해, 핸드폰 좀 할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살만 되면 벌써 이런 환경들이 집집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TV 못 보게 하면 컴퓨터를 옮겨앉고요. 컴퓨터 못 켜게 하면 또 핸드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왜 아이들은 그렇게 네모상자, 이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이런 네모상자 앞으로 마치 자석에 쇠붙이 끌려가듯 지금 끌려가고 있을까요? 그 안에서는 뭐가 나오길래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는 걸까요? 그 속에서는 재미와 욕망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지금 그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컴퓨터 하고 있구나. 저 컴퓨터 좀 빨리 그만하게 하고, 책도 읽히고, 숙제도 시키고, 과제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게 합니다. 인터넷, 게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 생각, 경험, 그려봐라! 이렇게 그림을 주면요. 아이들이 그립니다. 아이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학교를 그려놓고요. 수업 시간이에요. 책상에 앉아있죠? 그런데 빨리 끝나고 게임해야 되는데 교실에 그 생각을 갖고 앉아있답니다. 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잡니다. 왜 자냐면 집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하려면 체력을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학원으로 옮겨 앉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학원 가죠? 학원에 앉아가지고도 학원 쓰면 열심히 뭘 보충 수업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머릿속으로 총게임하고 싶은데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랩업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뭐 분위기 봐가지고 학습지 선생님 같죠? 열심히 뭘 학습지 가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이는 머릿속으로 게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 2시를 그려놨습니다. 잠을 자죠? 그런데 자다가도 컴퓨터 게임이 생각나요. 이런 그림을 아이들이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에게 컴퓨터 많이 한다고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벌 받고 있죠? 벌 받고 있는 와중에는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 지금 크게 오해하고 계세요. 엄마,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만 컴퓨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는 학교 가서도 컴퓨터 하고 있고요. 교실에 앉아서. 엄마, 비싼 돈 들여서 나 학원을 자꾸 보내는데, 나 거기 앉아가지고 사실은 컴퓨터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엄마 나 컴퓨터 많이 했다고 벌 세웠잖아. 나벌 받으면서도 사실은 컴퓨터 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림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아, 이제 컴퓨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컴퓨터에 빠지는 거 아니야? 너무 핸드폰 많이 들고 그걸 그거 쳐다보는 거 아니야? 예배 중에도 그거 보는 거 아니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아이들의 실제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보여주는 일단입니다. 닌텐도 DS. 여러분 자녀들 혹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DS가 있는 집 있나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닌텐도가 문제가 되는 건요, 손바닥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손바닥 학교 갈 때 떼놓고 갈 수 있나요? 학원 갈 때 두고 다니나요? 잠잘 때 손바닥 두고 자나요? 이게 손바닥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요, 닌텐도가 손바닥에서 돈다는 얘기는요, 교실은 더 이상 교실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걔가 그거 들고 학원에 앉아있으면요, 그 학생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여섯 명이 그 조그만 화면 들여다본다고 몰래 앉아가지고요, 학원에 왔는지 오락실에 왔는지 구분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아이를 데리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갔습니다. 저는 8시쯤 됐어요. 6학년쯤 돼보니 덩치 큰 초등학생이 발에는 인라인을 신었어요. 인라인장에서 인라인을 신었어요. 그런데 인라인을 안 타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닌텐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인라인 타러 가겠다고 신고 나와가지고 닌텐도 들고 나서 거기서 닌텐도 빠져있습니다. 걔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걔 주변에 인쪽에 두 명, 오른쪽에 한 명, 세 명의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보는 꼬마들이 붙어앉아가지고 다 인라인 신었어요. 걔들은 목적은 인라인 하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인라인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인라인을 포기하고 그걸 들여다보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네 도서관을 갔습니다. 사설 도서관을 갔습니다. 아침 9시 토요일날 갔습니다. 10시 반까지 거기서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 4학년 돼 보이는 꼬마가요, 닌텐도 들고 거기로 온 거예요. 9시도 10시 반까지 제가 나가는 동안까지 앉아서 닌텐도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엄마는 왜 도서관 보냈어요? 자꾸 컴퓨터만 하니까 도서관을 보낸 거예요. 책 좀 보라고. 걔는 겁나지 않습니다. 닌텐도만 손에 있다면 도서관이고 학교고 학원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죠? 손바닥에 이 재미있는 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일상생활이 깨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왜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일상생활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살만 되면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합니다. 7살만 되면 엄마, 아빠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뒷좌석에 따라다니면서 뭐하고 있던가요? 찬양하고 있나요? 성경 암송하고 있나요? 다 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핸드폰 들고 거기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책상에 구멍도 뚫립니다, 지금요. 왜 이 학교 책상에 구멍이 뚫려요? 그 속에서 핸드폰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 일상생활이 깨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절대적인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상이 다 깨져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텔레비전, 인터넷, 이 텔레비전 자리에 인터넷, 게임, 핸드폰, 닌텐도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고 그거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이 재밌는 것만 있으면 어디 가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콘도에 놀러 가도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죠? 거기에 PC방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합니다. 교회 수련회를 어디를 간다고 해도요, 교역자에게 제일 먼저, 교사에게 제일 먼저 아이들이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혹시 컴퓨터 돼요? 인터넷 돼요? 이것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빠져가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 말세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4절에 그랬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시대에 물론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은요, 재미만 있다면 재미 심심한 걸 견디지 못하고 재미를 찾아서 네모 상자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아이들의 중심에 지금 재미와 쾌락과 오락과 욕망이 들어가 앉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는 다 나옵니다.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재밌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면요, 득템, 레버, 파티 이 세 단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보여줘. 우리는 아이가 컴퓨터를 3시간씩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컴퓨터 게임이 그리 재밌냐? 그리 재밌어?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컴퓨터 빠져있냐? 그리 재밌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3시간 했다죠? 그런데 뭐라 했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써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했대요. 힘들지만. 우리는 그렇게 재밌냐 이렇게 말했지만 아이들은요, 힘든데도 하고 있다. 힘든데도. 아니 왜 힘든데도 할까요? 힘든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은요,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대기만 들고 있는 애가 나타납니다. 이 막대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토끼도 잡고 돼지도 잡고 대표 잡는 거 아이들이요. 이걸 잡으면요, 뭐가 딸랑딸랑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막대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이런 친구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기를 들고 저 칼을 든 친구를 잡으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 빨리 하면 될까요? 손발력이라고 그러죠. 손가락 발발 떠는 힘. 오락실에 가면 이거 하잖아요. 인터넷 게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무리 빨리 한다고 이 칼과 저 이 막대기 들고 칼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전략 잘 짜면 될까요? 전략 잘 짠다고 저 나무대기를 들고 저 칼을 든 친구보다 먼저 사냥감을 잡아서 점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 나무를 든 친구가 저 칼을 든 친구를 잡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도 빨리 저 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얻어야 되는. 그걸 득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득템. 득템. 얻을 득자. 아이템 할 때. 이걸 이런 걸 아이템이라고 해요. 이걸 얻지 않으면요, 쟤를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칼 하나 얻으려면요, 하루 서너 시간씩 매일 6개월을 해야 저런 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애가 틈 나면, 시간 나면, 짬 나면 책을 봤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것들은 틈만 나면, 엄마, 컴 좀 하면 안 돼. 엄마, 게임 좀 하면 안 돼. 엄마, 인터넷 좀 하면 안 돼. 틈만 하려. 찜질방에 데려가서 애들이 찜질에 관심 있나요? 다 어디로 도망가요? 찜질은 안 하고 다 PC 앞으로 몰려가죠. 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접속을 해서 시간을 보내야만, 내가 원하는 장비, 저런 걸 장비라고 합니다. 싸울 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아이템, 내가 원하는 경험치, 내가 원하는 사이버머니, 내가 원하는 레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또 이런 친구가 나타났어요. 이런 칼을 얻으려면요, 하루 서너 시간씩 1년을 해야 됩니다. 1년을. 그래서 아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사냥을 하는 걸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뭘 잡죠? 잡는 걸 아이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노가다 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 노가다를 하지 않고는 저 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힘들지만 하는 게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1년 동안 노력한 얻은 저 칼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손을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게 내 손을 떠나는지에 대한 설명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부모 교육할 때 하는 거에 절반도 시간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해요. 어쨌든 없어져요. 없어졌다 무슨 뜻이겠어요? 저 칼을 다시 얻으려면 1년을 다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한테 와서 그럽니다. 엄마, 나 메이플 하다가 바람을 하다가 뭐 아이템이 없어졌어. 장비를 사기당했어. 속상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년 밤 새야 되니까. 근데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정신 차려, 엄마. 무슨 게임을 한 거지? 속상하다고. 가서 공부해! 자기 1년 밤 새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 뭐 준비한다고 아래 한글 작업하다 덮어쓰기 잘못해가지고 며칠 다시 밤샌 적 있어요? 며칠만 똑같은 작업 다시 해보셨어요? 그때 어떠세요? 1년을 그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학원 논문 쓴다고 논문을 1년 동안 썼는데 그게 다 날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는데 친구가 어이구 목회나 잘해 무슨 공부를 한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래보세요. 그 친구 다시 만나겠어요?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해서 왼수가 되는 겁니다. 게임을 여러분들 너무 모르실 테니까 잠깐 게이머들 얘기를 좀 들려주고 나가겠습니다. 아이템들을 떨구면 말입니다. 네. 이게 다 현찰입니다, 이제. 막 범한자로 막 100만원 넘게 가는 것도 있고, 뭐 300만원, 막 400만원짜리 범도 있는데. 네. 이게 데스캐릭인데, 네. 칼질이 빠르죠, 남들보다. 칼질이 보통 이만큼 잘라버리니까. 네. 남들 두 배예요. 여기는 랩이 52가 돼야지 데스 캐릭이라는 걸 변신을 하는데 그거 되려면 이게 풀로 24시간 돌아가서
한 적게 잡아서 세네 달은 해야 돼요. 아. 24시간이 돌아가서. 그것도 장비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끼고 하면 안 되고, 장비도 그래도 한 현금으로 한 3,400만 원은 있어야지 베스 만들 그런 장비가 나온다고. 죽어서 장비를 다 떨구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예. 그 상태에서는 돌아버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있는 순간에 제가 그 친구를 때렸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 친구 진짜 미워놓고 얼굴을 발로 짓밟을 정도로 뚜둑이 팼어요, 진짜. 승질을 하도 나가지고. 근데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잖아요, 그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보통 그게 게임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게임은 게임일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냐. 하지만 그 캐릭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맨날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진짜 애지중지하게 내 캐릭터니까. 그 암만 게임이라 하더라도 내 재산은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사이버상이라 하더라도. 제 새끼 같은 거죠. 제 캐릭터를 죽이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하고 화가 난 거죠. 제 자신이 죽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 상대방 죽이고 싶은 느낌이 들죠. 자신의 캐릭터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 직접 폭행하는 이른바 현실 피해. 즉 현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35살 홍모 씨도 어제 새벽 6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캐릭터가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살인까지 한 것입니다. 자기 이제 제 인생이 되는 거. 이거 뭐 할 수 없는 거 하셨다 싶잖아요. 마음도 써먹고 한 일대로 한우 죽여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파생도 필요 없지 않고 대승도 필요 없지 않고. 여기서 게이머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화가 났다는 표현을만 있었죠? 그게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공격을 받으면요, 자기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얻었던 점수나 아이템이나 장비가 손실이 생깁니다. 이런 건 이제 장비라 그러죠. 저거 하나 만드는데 10시간 걸렸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싸우다가 걔한테 지면요, 저 장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10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레벨이 20인데 걔랑 싸우다가 상처를 받으면 레벨 19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19에서 20레벨 갈 때 10시간 걸렸으면 다시 10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단지 가상의 공간에서 가공의 캐릭터랑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리얼리티의 세계입니다. 그 리얼리티 세계에서 화나는 일들이 그걸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 아이들을 겁없이 지금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입에서 파티라는 말을 늘 합니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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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은 좀 아는 척 좀 해보려고, 야 누구 생일이었냐고 또 이러죠. 그럴 때 애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져요. 아니 왜 갑자기 생일? 아이들 입에서 파티라는 말이 나오면요, 모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일이 아니라 게임 얘기하는구나. 왜 파티냐? 파티라는 게 뭐냐면 팀을 짜는 걸 말해요. 아이들은 로그인해서 게임을 하죠. 로그인하는 건 아시죠? 다 로그인을 하면 거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하는 것을 파티한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 파티를 하냐? 보세요. 혼자 들어가서 아까 그런 장비 같은 걸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목표라 그랬죠? 득템.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내서 해야 되는데 혼자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사냥을 하면요,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100점. 그런데 이게요, 둘이 파티를 만들어요. 둘이 팀을 짜요. 그래서 같이 사냥을 해요. 이걸 파사를 해요. 파티 사냥한다 해서 파사. 같이 사냥을 하면요, 이게 10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400점이 나와요. 한 시간만 해도. 이 숫자가 늘어나서 4명이 파티를 하잖아요. 네 명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사냥을 하면 이게 400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1000점이 나와요. 한 시간만 해도. 혼자 하는 게 유리합니까? 파티하는 게 유리합니까? 절대적으로 이 세계는 파티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애들은 파티를 해요. 보세요. 네 명이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세 명이 제안해요. 야, 우리 같이 파티하자. 오, 잘 됐네. 좋지. 파티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파티할까 하고 시계를 딱 봤더니 학원 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안타깝지만 나 10분 있다 학원 가야 되거든. 이번 기회는 나는 못하니까 니네끼리 파티해. 나는 그냥 학원 갔다서 혼자 할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말하길 바라시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인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길 바라시겠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걔가 그렇게 말한 대로 가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와서 혼자 한 시간 하면 몇 점 나온다 그랬어요? 100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학원 한번 띵겨먹고 파티를 해서 한 시간 하면 몇 점이 나온다고요? 1000점이 나옵니다. 몇 시간을 벌었어요? 한 시간에 10시간어치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자꾸 학원에 늦거나 빼먹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분별력 없는 놈아, 아무리 게임이 재밌어도 그렇지 그래 학원에 늦어가면서 빼먹어가면서 게임에 빠져있냐 뭐 이러죠. 분별력이 없기는요 지금 분별력 최대한 발휘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10시간을 벌어요 1시간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 없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엄마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파티가요 친한 친구들끼리 그래서 파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끼리 파티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친구들은 다 레벨 40이에요. 레벨 40. 근데 우리 아이는 레벨 20밖에 안 돼. 얘를 친구들이 넣어줄까 안 줘줄까요? 얘가 들어오면 팀 전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절대 안 껴줍니다. 껴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파티하고 싶어? 그럼 너도 가서 40레벨 채워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집에 와서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요. 40을 해야만 파티할 수 있고 파티를 해야만 더 많은 레벨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틈나는 데 접속하는 거예요. 이걸 랩업이라는 거예요. 랩업. 득템 다음에 중요한 개념 랩업이라고 했죠? 파티 랩업. 레벨업. 이런 뜻이야. 랩업. 그런데 여러분 요즘 중학생쯤 되면 이제 머리가 돌아가니까 집에 와서 이러는 애들 있어요. 엄마 오늘 굉장히 좀 피곤하네.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찍 자자. 자자. 이런 애들 있어요. 아, 졸리면 지나 들어가 잘 거지. 자꾸 불 끄고 자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엄마 아빠 빨리 재우는 중입니다. 엄마 아빠 빨리 재워놓고 잠들었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밤새 눈 빨개가지고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뭐죠? 40레벨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밤을 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단지 게임이 재밌어. 여러분 뭐 이렇게 오락하다 밤새본 적이 있으니 그런 재미 때문에 밤새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까지 애들 판단하면요.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바보스럽게 아이들이 밤새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제 학원에 가려고 애가 이제 가방을 챙겨가지고 막 학원 가려고 막 나서는데 컴퓨터 끄고 띡띡 문자가 옵니다. 핸드폰으로. 아, 친구들이요. 문자가 온 거예요. 야, 너 빨리 40레벨 되도록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이런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걸 쩔 한다 그래. 쩔. 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쩔. 이건 뭐냐면요. 초보자들은 컴퓨터 게임에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요. 레벨이 낮으니까 파티 안 넣어주죠. 파티 안 하면 재미가 없다 그랬죠? 레벨이 낮으니까 파티도 안 넣어줘요. 그래, 할 일이 없어요. 사냥감을 잡아서 레벨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잡을 사냥감이 없어요. 왜? 자기는 레벨이 10밖에 안 되는데 20레벨들이 잡는 사냥감을 잡으려고 하면요. 10레벨에서 9, 8, 7, 6, 5, 4 레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낮을 때는요. 잡을 수 있는 장난감, 사냥감도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다니면서? 좀만 줘. 좀만 줘. 뭐 잡템이라도 좀 줘. 이러고 다니는 게 쩔입니다. 이 쩔이라는 말은요. 쫄라대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은 쫄라대다. 그래서 쫄쫄 그러다 이제 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거지 되는 것부터 배워요. 얻어먹는 것부터. 왜? 지금 20레벨인 아이는요. 10레벨 때 갖고 있던 아이템은 20레벨이 되면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잡템이라고 해요. 잡템.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0레벨짜리는요. 그거가 없으면 20레벨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쟤는 어차피 버릴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걔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걔 쫓아다니면서 좀만 줘, 좀만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기 학원 갈 거 포기하고 자기 컴퓨터 게임에서 레벨 올릴 걸 포기하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네 명의 친구가 쩔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로그인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몹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네 명의 친구가 양쪽에 두 명씩 호위무사로 와가지고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레벨 20짜리가 10번 때려야 죽을 사냥감이 레벨 40짜리는 한 번만 때려도 죽는 거예요. 그게 랩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랩업에 목을 매는 거예요. 랩업에 대한 갈망.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10번 때려야 되는 거. 그런데 한 번 때리면 죽을 수 있는 네 명이 붙어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PC방에서. 레벨 올리는데 도움 될까 안 될까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안 돼. 나 학원 가야 되니까 니네 딴짓 해. 그리고 학원에 가면 걔가 사람이에요? 걔가 인간이에요? 걔 인간관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원에 늦거나 빼먹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지금 5살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5살도 들어가면 뭐가 있죠? 유아용 사이트 뭐가 있죠? 야후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있죠?
거기서도 동물농장 꾸미려면요, 판 이름 꾸미려면요, 똑같이 노가다 해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아이들은요, 벌써 사단의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되면 완전히 가는 거예요. 아, 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시간이 쫓겨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바쁜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레벨 채웠어요. 그럼 이제 파티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팀을 짰어요. 5대5로 이제 팀 짠 거야. 이쪽 팀에 들어갔어요. 이쪽 반대쪽에 있겠죠? 공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엄마가 시간 됐다고. 보통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한 시간 됐으면, 애들은 컴퓨터 킬 때 이러죠? 엄마 한 시간만 할게. 그렇게 키잖아요. 한 시간 되면 끌 생각이 없어요. 그럼 엄마들은 얘기해. 야! 한 시간 됐으니까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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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애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지금은 끌 수가 없어. 지금은 끌 수가 없어. 왜? 지금 이제 막 파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와서 뭐라, 무슨 끌 수가 없어. 쫓아와가지고 파워 버튼을 확 누르면서 이름은 꺼지는 거지, 뭐 끌 수가 없을 것 같아. 확 꺼버리는 거야, 확 꺼버리는 거예요. 아빠들, 밥 먹으러 나오라는데 계속 컴퓨터 하고 있으면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코드 확 뽑아버려요, 밥 먹으라고. 파티 막 시작했는데. 이 팀 몇 명 되는 거예요? 꺼버렸으니까 4명 되잖아요. 5명 이길 수가 없죠. 전력이 20%가 없어졌으니까 지어요. 지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아이템, 장비, 경험치, 레벨에 손실이 생긴다 그랬죠? 얘들 다 손실 생긴 거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 우리 아들이 이거 다 갚아줘야 됩니다. 노가다 열심히 해서 이거 다 물어줘야 돼요. 손실 생긴 거. 엄마 아빠가 옆에서 그냥 끄는 순간에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네 명의 친구가 우리 아이를 다음에 파티할 때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요? 절대 안 껴주죠. 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얘가 더 두려워요. 얘가 더 두려워요. 언제 끄고 나갈지 모르니까 얘 단속하게 그래 넣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파티한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있습니다. 5명이 파티 들어갔는데요, 얘가 화장실 가면요, 4명이 열심히 해서 점수가 하나도 안 나와요. 난리가 납니다. 정말 쌀 정도로 급하면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싸든가 빨리 다른 친구, 로그인에 들어와 있는 다른 친구 수소문해가지고 대신 그 자리에서 사냥하도록 대타로 세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계에 겁 없이 지금 부모들이 컴퓨터 사주고 애들 거기다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득템, 레버, 파티의 세계입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요, 한 교실에서 30명이 그림을 그리면 한 30%, 10명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인터넷 게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경험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립니다. 게임하면 총가피가 생각나. 실제 총 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 헤드샷. 헤드샷은 뭐냐? 머리 잘라내는 걸 헤드샷이다.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예요. 나이프샷. 이거는 칼로다가 머리에다 저렇게 몸에다 자상을 입히는 거예요. 나이프샷. 이런 그림들이요. 30명이 그리면 10명이 그립니다. 초등학생들이요. 표정 좀 보세요. 이런 아이가 교실에 한 명만 있어도요, 그 한 아이 때문에 그 담임선생님은 너무 힘듭니다. 걔가 자충우도 미치네요. 이런 애들이 10명 있어 보세요. 서로 물고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담임선생님 미쳐 돌아가.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설문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브로셔를 하나씩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거기 제가 여러분들 교회학교 아이들 진단을 제가 해드리겠다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 진단할 때 쓰는 이게 종이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 게임, 네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으면 인터넷 앞에 하는 걸 한번 써봐라. 그럼 애들에게 다섯 개까지만 써게 하면요, 1번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Sudden attack 이렇게 돼 있죠. 갑작스러운 공격이에요. Sudden attack인데요, 이게 바로 사람 머리 잘라내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을 30명이면 15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려면 30명이면 10명이 아까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대요? 엄마, 아빠 이름으로 다 하고 있죠? 왜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보여드리죠. 이 서든어택의 게임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이 권총으로 적들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실탄이 떨어지면 다시 장전에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거기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 살해야 합니다. 닥치는 대로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고 흉기를 빼들어 위협하기도 합니다. 적이 쓰러질 때마다 피가 낭자하는 잔인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적군을 잘 죽이면 계급도 올라갑니다. 이럴 때마다 게임을 하는 사람은 착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그냥 전쟁 같아요. 실제 전쟁. 실제로
총을 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성인용 폭력 게임이 초등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입니다. 죽이고 재밌으니까 스트레스 쌓여도 풀리고 재미가 좀. 남자애들이 한 60명 정도 있으면 42명 정도가 해요. 이런 게임은 잔인함 때문에 18살 이상이 돼야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을 이용해 쉽게 성인용 게임을 즐깁니다. 외우거나 아니면 그 주민등록번호 그게 있잖아요. 엄마가 뭐 이렇게 병원 갈 때 꺼내는 거 보고 하는데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 36% 가입자의 36%가 35살부터 45살 여성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 엄마들이 지금 뭐 어떤 아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이 끔찍한 현실이 지금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한 걸 통계를 내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3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것들을 쭉 제가 3천 장을 통계 다 더해서 통계를 내본 거예요. 상위 20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 5학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해보세요. 플러스 3 중3, 마이너스 3 초1.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주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60%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뭐냐? 주먹이나 칼이나 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상위 20개 중 60%는요.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물론 청소년이 할 수도 없는 게임들이죠. 자, 여기 보시면요. 8번 카트라이더라는 게임 있죠? 카트라이더. 자동차 레이싱하는 게임이에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죽이는 것도 없어요? 몇 퍼센트가 하고 있죠? 18%가 카트라이더라고 거기 칸에다 써놨어요. 그런데 1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요. 카트라이더 한다고 썼던 애들이 무려 57%였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애는 아직 서든어택 안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1년 전에는요. 거기다 카트라이트라고 썼던 애들이 전체 초등학생이 57%였어요. 1년 뒤에 조사했더니요. 17%만 거기다 카트라이트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카트라이더가 뭘 잘못했길래 초등학생이 40%가 카트라이더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왜? 또 어디로 갔을까요? 이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5번. 크아 있죠? 크아? 크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5살짜리들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임이 크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크아라는 게임은요 말 그대로 크레이지 아케이드예요. 미친 광장이에요. 5살짜리들 그 안에서 크아하면요 안 미친 애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키보드를 들었다 놨다 씩씩거리고요 다 미쳐버립니다 애들이. 그런데요 이거 하는 애들이 1년 전에 42%가 거기다 써놨는데 그게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 짐 싸서 떠났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아들이 떠났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 도서관에 가서 책 보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동일한 자극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무뎌지고 시시해지고 내성이 생겨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겁니다. 5살짜리, 7살짜리도 컴퓨터 앞에 앉혀놓으면 뭐하냐?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농장 꾸미겠다고 미니게임, 거기는 플래시 게임들이 있습니다.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1년만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아보세요. 1년 돼도 그게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요. 초등학생이 됐어요. 습관을 쫓아 집에 오자마자 가방을 더 집어던지고 컴퓨터를 킵니다. 주니어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동물농장 들어갑니다. 달팽이를 잡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 짓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한심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각하는 순간 짐을 쌉니다. 아이들이요. 짐을 싸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갈까요? 칼로 죽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이플스토리입니다. 메이플스토리예요. 칼로 죽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1년 해보세요. 이것 드시죠. 왜 쉬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로그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물만 잡아요. 사람을 찌르고 싶고 사람을 때려보고 싶어집니다. 1년만 하고 그러면. 그러면 또 짐을 쌉니다. 그게 바로 던파예요. 치계가 있죠? 던파. 던파. 거기는요 사람을 때리거나 찌르거나 죽여볼 수 있는 것이에요. 11위에 뭐 있어요? 개댐, 바람 이런 게 다 사람을 대상으로 로그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년 이거 해보세요. 이것도 시시해집니다. 총을 들고 사람 머리를 겨냥해서 빵 쏴서 피가 튀면서 머리 떨어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칼로 머리에다 박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든 어택이에요. 서든한테. 그런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서든 어택하는 애가 34% 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34%가 언제 처음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했을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앉기 시작했겠죠? 학교에 자꾸 컴퓨터로 숙제 주니까 이제 여러분들 겁 없이 사주셨죠? 인터넷 다 깔아줬죠?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혔죠? 그때부터 총 들고 돌아다니던 애들이었을까요? 쟤들이? 그때 다 뭐 하던 애들이에요? 막대기 들고 달팽이 잡던 애들이에요. 3년 만에 옮겨간 겁니다. 어떤 어머니들 제가 강의하러 가면 물론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요. 교회 강의하러 갈 일도 별로 없지만 부르지 않으니까. 제가 1년에 500번 강의를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센터에서요. 교회로 가는 거 50번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한 번 부르면요. 어떤 단체들의 그 어디 동북여성 뮌헨이라는 곳에서는요. 우리한테 한번 강의를 듣고 나더니 이분들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7번을 불렀어요. 우리를 한 단체에서요. 계속을 하는 거예요. 아, 왜 또 부르냐. 애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겠대. 또 불러요. 왜 그래. 아, 옆 동네랑 같이 안 들었으니까 옆 동네 모아놓을 테니까 한 번 더 해달라. 또 불러요. 왜. 아빠들이 안 들었으니까 아빠 같이 들어. 또 불러. 그런데 뭐 교회는 뭐 갈 일도 별로 없지만 가도 안타까운 거는요. 10명도 안 모였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 권위가 떨어졌는지 목사님이 오라고 해도 교인들이 안 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이, 우리 애는요. 테일 드러너 밖에 안 해. 테일 드러너. 그래요. 테일 드러너 뭐냐면 이 달리기 하는 게임이에요. 달리기. 여러분 1년만 달리기 해보세요. 이 엄마들이요. 그런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일단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요. 이 20개 안에 우리 아이가 들어가 있다면요. 옮겨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옮겨가는 건 시간 문제.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그걸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 서든어택처럼 사람 머리에다 총 박는 게임이 우리나라에 몇 개 서비스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40개가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40개가.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가 여기 있으면 그물 어디다 쳐요? 여기다 치겠죠? 근데 물고기가 어디로 가요 지금?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면 물고기 어디다 쳐놓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다 쳐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40개 게임이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카트라이더 하는 애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테일즈런다는 애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피파 온라인하고 있는 애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3년만 기다려보세요. 걔들 서든한테 가라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임 하는 게 40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들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주니어 네이버에서 놀고 있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이런 우리의 지금 잘못된 안이란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서든어택에 그물에 잡혀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봐보시죠. 빵. 5학년 이모분이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지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게임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종의 살인 게임입니다. 성인용 치고도 너무 잔인해서 우리나라에선 등급 판정조차 받은 적이 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PC방에서 공개된 PC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임, 이걸 맨헌터라는 게임이에요. 사람을 사냥꾼이라는 뜻이죠. 이런 게임을 공개된 PC방에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 5살 때 다 뭐 하던 애들이에요? 달팽이 잡던 애입니다. 달팽이 잡던 애입니다. 누가 얘를, 얘 인생에 미래가 있어 보입니까? 5학년 때 말하는 거 보세요. 저 아이의 미래를 누가 저렇게 망쳐놨어요? 저 아이의 심령을 누가 저렇게 죽여놨어요? 우리의 무지가 죽여놨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죽인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아이들이 저희 눈에 10명이면 9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요. 교회 아이들하고 설문해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가 봤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우리 교회가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교회 아이들이요. 이런 면에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여기 컴퓨터 세 대 있죠? 그 로비에. 아이를 데려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이들은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TV, 컴퓨터만 보면 켜고 게임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제가 저는 홈스쿨을 시작한 지 이제 한 6개월 됐는데요. 홈스쿨하는 가장 30가정이 이런 수련회에 왔습니다. 컴퓨터 역시 세 대가 있더군요. 수양관에. 컴퓨터 3일, 이틀 동안 컴퓨터 키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집에서도 컴퓨터 키지 않습니다. 집에서 TV 키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똑같이 하고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다.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슬픈 현실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막대기, 주먹, 칼, 총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옮겨가게 됐습니다. 현피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현피는 뭘까요? 현실 도피? 아닙니다. 아닙니다. 현피란 현실에서 일어나는 플레이어 킬링의 약자입니다. 플레이어 P, P죠 P? ABCD P, 플레이어 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플레이어 킬링. 게임 속에서만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 10살밖에 안 된 쌍둥이 초등학생 형제가 같은 학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 끔찍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낸 것일까요? 그날 쌍둥이 형제와 강군은 사건 직전까지 동네 PC방에서 2시간이나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고요.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 형제가 게임을 하다가 친구를 옥상으로 불러내서 22번을 찔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도하는 이 리포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로그인한다 그랬죠? 얘는 로그인했어요. 22번 찔린 걔도 늘 로그인에 들어와요. 늘 걔를 놓고 찌르는 거예요. 걔를 놓고 평소에. 뇌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습이. 학습된 대로죠. 어디 생각입니까? 생각은. 우리는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우리가 게임하는구나, 우리가 오락하는구나, 우리가 컴퓨터 하는구나, 인터넷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그 속에서 지금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00원을 준 거예요. 그 친구한테. 1,500원을 주고 걔는 아이템, 아까 그런 장비 같은 거 있죠? 구하기 힘든 거. 그걸 하나 주기로 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요. 돈은 받아놓고는 장비를 계속 안 넘겨주는 거예요. 얘가 PC방에서 계속 사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있으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빨리 잡으면 점수를 빨리 얻을 수 있는데 자꾸 그게 없으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요? 안 나요? 1,500원 받은 놈이 그걸 빨리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할수록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PC방을 나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 평소 하던 대로 22번을 찔렀습니다. 이게 현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속에서 아이들이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거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은 너무 많이 그것을 나타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귀와 눈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요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두엽에서는요 전두엽이 기능을 발휘하면 알파파가 나오고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알파파 뒤에 있는 베타파가 나옵니다. 알파파는 주황색 계열이고요 노란색이고요 베타파는 저렇게 파란색 계열입니다. 베타파는 누구한테 나오냐? 치매 환자들이 나오는 게 베타파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파를 찍어보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전두엽이 기능을 하는데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전두엽이 기능을 안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게임을 하면 베타파의 수치가 확 증가해서 전체를 지배합니다. 뇌를. 이게 반복하면 게임이라는 건 반복하는 거죠? 이게 뇌를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두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그 동물들에게는 전두엽이 없습니다. 그 비행기의 그 관제탑하고 똑같은 기능이죠. 근데 이게 망가지면요.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냥 튀어나와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머리 자르는 그림을 웃으면서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자 이제 납양 특집 우리도 한번 머리 자르는 거 하나씩 그려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려지겠어요? 어색해서 안 그려지죠? 그 왜 안 그려질까요?
전두엽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그려지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못 그리는 거예요. 미쳤냐? 뭘 그리고 있어? 그걸 그림이라고 그래. 계속 신호가 오니까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막 웃으면서 그립니다, 교실에서요. 전두엽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든 어택, 우리도 합니다. 모니터하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그, 주부들이 그거 하면요. 한 시간 하고 나면 구토를 막 하고 어지럽다 그러고요. 힘들어 합니다. 왜? 사람을 막 다니면서 죽이고 있으니까 전두엽이 놀란 거예요.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걸 무시하니까 뇌에서 혼란이 오니까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3, 4학년들, 초등학교 5, 6학년들, 중학교 1, 2학년들, 서든한테 한 시간 하고 와서 엄마한테 와서 어지럽다고 구토 난다고 하든가 안 하든가요? 안 합니다.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그, 우리 아이가 서든어택 같은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요, 걔는 이미 뇌가 망가진 거예요. 어제 달팽이 잡던 애가 오늘 갑자기 서든어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질 않아요. 이미 서든어택 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피파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쫙 3년 정도 진행이 돼서 옮겨간 거예요. 쫙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서든어택까지 온 거예요. 뇌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 하는 두 번째 일은요, 충동을 억제하는 기능이 전두엽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 충동적으로 막 공격적이 되죠. 그때 전두엽에서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내려! 내려! 어디다 주먹을 뻗어? 당장 내리지 못해! 내려! 이걸 주는 곳이 전두엽. 이게 망가지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가 그냥.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못 참고 별관인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전두엽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 기능을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동물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동물이 무슨 화 참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뇌에는 전두엽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는데요. 5살 때부터 때리고 찌르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요. 그게 거세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제거시킵니다. 인간에게서. 그리고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그냥 소리 지르게 하고요. 못 참게 하고요. 화내게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학교 아이,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까 보여준 상위20개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접하고 있다면요. 걔들은 시간의 문제지 이미 가 있는 애들부터 가는 과정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뇌신경학자인 모리 박사, 아까오 모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을 하면 본능을 관장하는 변형계가 이성을 제어하는 전두엽 전두피질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하게 되면요, 뇌가 변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를 자녀를 두신 부모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저희 센터를 찾아옵니다. 첫 마디는 똑같아요.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첫 마디, 이유. 우리 애가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거예요. 그 애가 학교를 안 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애가 아직 의지가 약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직 철이 없어서, 목표의식이 뚜렷치 않아서,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학교 안 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안 가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중학교 3년 동안 게임을 하게 두면요, 얘들은 어쨌든 심야 시간에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왜죠? 파티해야 된다 그랬죠? 파티 안 하고 혼자 게임하는 애들은요, 아주 저랩, 일정한 레벨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놀다 많은 애들은요, 그 안에서 행세를 못해요. 벌써 몇 년씩 컴퓨터 게임을 했다. 하루 한 시간씩 했다. 그러면요. 걔는 이미 중 이상 올라가 있는. 그러면 늘 파티해야 돼요. 파티 언제예요? 나 혼자 로그인 했는데 파티가 돼요? 다 들어와 있는데 되겠죠? 그래서 심야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성전. 이게 막 50대 50으로 막 붙는 싸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새벽 3시에 합니다, 주로요. 그러니까 시계 맞춰놓고 자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기도하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일어납니다,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3년만 이렇게 하고 나면요, 고등학생 되면요, 뇌가 이제 변이가 일어납니다. 해가 떠오르면요, 뇌가 수면 모드로 들어가요, 수면 모드로. 해가 지면요, 뇌가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깨워가지고 성화하니까 학교까지는 갔어요. 교실에 1교시부터 아침 9시부터 앉아있으면요, 뇌가 자기 시작합니다. 뇌가 자는 애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야, 입시가 얼마나 남았는데 아직도 자빠져 하고 있어. 뭐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뇌가 자고 있는데.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무슨 고문이에요? 뇌가 자는 걸 깨우는 고문입니다. 걔들이 학교 가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신경회로는 10살 이전에 형성되죠? 뇌신경회로라는 게 뭐예요? 시냅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10살 이전에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 지구를 뭐 몇 백 바퀴 돌릴 만큼 이게 형성된다는 거 아니야, 시냅스가?
10살 이전엔 이게 게임을 접하고 화상 자극, 영상 자극을 접하면요. 뇌는 거기에만 반응하도록 짜여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요즘 중학생들 보면요. 빈손인데도 손 상태가 이런 애들 있어요. 빈손을 이루고 있어요. 뭘까요? 마우스 잡고 있는 손이에요. 그리고 괜히 책상을 해두드려요. 자극을 찾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오래됐지만 국립청소년 수련원에서 20, 30명의 중학생들, 중독된 애들을 모아놓고 2주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중독 캠프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요, 컴퓨터 게임을 못하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갔냐면 거기 국립청소년 수련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로 몰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자판이 있잖아요, 저렇게. 그걸 두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걸 두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 두 대가 다 망가졌습니다. 짜여져 버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짜여져 버린다는 게요. 그런데 지금 10살 이전에 그걸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5살만 되면 51%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지난해 말에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게 뭐냐면 3세에서 5세 인터넷 사용자가 51%,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재앙입니다. 이게 대재앙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1학년 담임들이 제일 힘들대요. 1학년 담임 힘들대요. 왜? 5살 때부터 이런 자극을 받은 아이들이 드디어 초등학교 왔거든요. 얘들은요, 그런 자극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고 뛰는 거예요. ADHD,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언어, 틱, 한 가지씩 다 하고 앉았습니다. 30명이 교실에 앉았으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우리는 애가 영어 몇 마디 하는 것밖에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만큼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장님이 돼가고 있습니다. 걔 심령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고 걔 속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보는 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 부모들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너무 담임선생님 힘든 거예요. 한 가지 다 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5살 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은 애들이거든요. 5살 때부터 몰입교육한다고 TV 앞에 앉은 애들이거든요.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에게 잠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1시간 내지 4시간 이상을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중독에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좀 더 심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일단 좀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공격적으로 바뀌고 충동적이고 또 부모한테 욕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뇌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청소년기에 경험한 중독 증상은 우리 뇌가 좋은 습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을 약화시켜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인터넷에 중독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떨어지게 되고 언제나 항상 강렬한 어떤 자극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파괴적인 변화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폭력 게임에 빠져들수록 어린이들의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제 생활에서 폭력적으로 변해갑니다. 그거 하면서부터 뭐 이렇게 좀 애가 성격이 그냥 포악해지고 뭐 죽여버릴 거야, 안 그러면 뭐 죽어버려, 그리고 집 나간다 그러고 그런 말을 그가 서슴없이 해요. 즉 뭐 자살해버린다 그러고 죽어버리겠다. 심하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 조절 장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충동 조절만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문제 있어서 나가서 싸움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은 뭐 굉장히 필요.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행동하고 그게 이제 게임에서 다 보는 그런 이제 뭐 아주 총이나 뭐 이런 걸로 할 때도 좀 화가 나면요 그냥 뭐 가슴을 확 찔러서 피가 줄줄 흐르게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충동적인 거 있잖아요. 혼내면 삐져갖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하고 싶다는데 막 무슨 말인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저거 빨리 나가서 해버려요. 우승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게임 제일 부러운 게 게임하다가 PC방에서 죽는 사람이 부럽대요. 정말 자기 죽는 순간까지 자기 하고 싶고 내일 나가서 보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 이런 소리가 겁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돼있죠. 이 사진 다 아시죠? 태안에 기름주술 사고가 난 지 5일 만에 이 사진이 조선일보에 찍혀서 올라왔습니다. 이세가 여기에 내려앉을 때는요, 맛있는 아침 식사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개로 아침을 먹을까? 게로 먹을까? 물고기를 먹을까? 촥 내려앉은 거야. 식사를 하고 있었는지, 찾고 있었는지 모르죠. 넘실넘실 타르덩어리에 범벅된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세는 그 타르덩어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시력은 우리보다 훨씬 좋죠? 새들이 아시죠? 시력은 우리의 20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그게 타르덩어리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산책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덮치기 전에. 오빠 다가오고 있어요. 5분 후면 들어올 것 같은데 얘는 모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철새에 대한 동정심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이 새를 띄울 거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올려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울며 기도하며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인터넷 게임 재밌잖아요. 핸드폰 재밌잖아요. 닌텐도 24시간 재밌는 게 들어가요. 그 속에 지금 재밌게 빠져듭니다. 폭력적인 게임 죽이니까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죽는 줄 모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덮치면 늦었습니다. 이 새 살아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새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을 띄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땅끝, 제가 마지막 땅끝이라고 한 이유는요. 더 이상 공간의 선교사로 보낼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의 시간의 선교사, 시간의 땅끝은 너무너무 황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아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 아이가 6학년 때까지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컴퓨터 했고요. 학원 갈 거 다 갔고요.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 여러분 집의 아이들과 멀쩡히 똑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이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덮치기 전의 상태, 그리고 덮치는 쪽으로 가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시죠. 민호의 집을 찾은 시각은 휴일 오전 11시. 중학교 3학년 민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취재 내 방문에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 골아떨어졌다는 민호. 게임으로 인한 늦잠은 휴일뿐만이 아닙니다. 잦은 결석 때문에 지난해 유급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도 진학일수를 채우지 못할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 자고 나면서 저녁에 또 늦게 자요. 그리고 얘가 지금 학교 가르치는 원이었어. 그거 지금 되게 걱정되거든요. 잠에서 깬 민호가 힘겹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곤 곧바로 컴퓨터 앞에가 앉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게임 중독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에 8-10시간 넘게 게임해서 중독이죠. 그러다 보면 잘 때까지 컴퓨터 하니까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잠시 후 민호가 어머니에게 다가와 돈을 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끝에 어머니는 결국 돈을 건네줍니다. 돈을 받아 집을 나선 민호가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민호는 무엇을 사는 것일까? 잠시 후 민호의 손에는 한 장의 영수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템이냐? 편의점에서 현금과 바꾼 아이템 구매 영수증입니다. 치킨 X만큼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영수증 속 일련번호를 입력시키자 아이템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충전됐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날 밤 게임에 빠진 민호는 새벽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새와 이 아이는 뭐가 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태어날 때는 꿈을 갖고 태어났고요. 부모들도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이 아이는 이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망이 없는 이유는요. 중독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독을 치료하려면요. 반드시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근성의 차단이라는 거예요. 술을 매일 먹여가면서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도박장에 매일 출입시켜가면서 도박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중독이 치료가 되려면 접근성 차단이 필요합니다.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널려있는 게 500원만 주면 1시간씩 갈 수 있는 PC방이 동네방네 널려있죠. 관공서들, 도서관들, 심지어 이런 수양관조차도 인터넷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널려있죠. 학교 교실 널려있죠. 여러분, 집에서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독되면 치료는 100%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어떤 엄마는요, PG로 갔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지구촌의 오지를 찾아가자. PG에서 2년 동안 아이랑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제 별일이 다 있었대요, 거기서. 돌아오려고 생각해보니까 이제 멀쩡해진 거예요, 가요. 회복이 된 거예요. 2년 만에.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겁나더래요. 그래서 밴쿠버로 왔더라고요. 밴쿠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너무 중독된 애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불쌍하죠. 걔들은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안에서 뜯어고치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빠져드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아이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예요? 이 아이는요, 정체성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80만, 2조. 2007년에 중독된 아이들이 80만 명이고요. 게임으로 번 돈이, 온라인 게임으로 번 돈이 2조 1143만. 이 아이의 아이덴티티는요, 매일 일어나면 엄마 지갑 뒤져가지고 5천 원을 받아다가 2조 1144억의 숫자를 늘려주는 기능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에 현재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이요. 그러면 80만 명이 지금 여러분들 눈이 거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80만 명이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960만 명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거기서 스탑하고 돌이켜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가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거는 병원이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물론 병원도 못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80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속에 있는 960만 명. 3년만 잠깐 두면 저리로 가는 아이들을 향해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너무나 쉬운 오류를 범합니다. 컴퓨터가 문제야. 인터넷이 문제야. IT 산업이 문제야. 핸드폰이 문제야. 다 없애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타락한 이 세대가 가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자루가 되지 않는 데 두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자루가 되지 않는 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 게임 회사들이 100억씩 투자해서 그 재밌는 게임을 만들까요? 게임 하나 만드는데 100억씩 들어갑니다. 왜? 100억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사람만 대한민국에 있다면요, 게임 회사는 100억은 고사하고 1억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애는 게임에 1원도 쓰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런 애들이 태반이라면 어떻게 100억을 쓰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시계 보니까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한 1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10분만 더 쓰고 다는 못 풀고요. 핵심 개념 두 가지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포로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책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거기로 들어가죠. 그 틈만 나면 들어가 그 배경이 뭐냐면 오늘 간단하게만 보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이 컴퓨터 게임, 인터넷, TV는요, 아이들에게 뭔가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석에 왜 세부지가 끌려갑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기장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그 속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면 그거를 애들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장 바깥에 두든가. 그죠? 자기장 바깥에 둔다는 얘기는 집에서 TV 컴퓨터 다 없애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의 반대편에다가 훨씬 더 큰 자기장을 갖고 있는 자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는 그쪽으로 안 가고 반대쪽으로 오겠죠. 그 자리가 바로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 자기장이 바로
정체성과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실패하면요, 우리 부모들이 선교사로 바로 쓰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TV 보고 컴퓨터하고 핸드폰에 붙잡혀 있다, 걔를 책망할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거기에 빠져든다면요, 나를 책망하고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기장이 저 자기장보다 약하구나. 저걸 통해서 아이들이 얻는 정체성과 친밀감이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하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기장을 부모가 이제 잃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모가 아이들과 정체성과 친밀감을 만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깨뜨려가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요. 사탄은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큰 전략을 쓰잖아요. 정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군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가정을 깨놓습니다. 그 가정 깨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의 왼수가 되게 만들어놓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 보기 시작하고요. 그럼 엄마 아빠 잔소리 나가죠. 그냥 몰입교육이다 해가지고 막 몰아대니까 아이들 자꾸 들들 볶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소문이 도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은 옆집 아줌마다. 들어보셨나요? 옆집 아줌마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몰입교육 얘기할 때는요, 사교육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게 옆집 아줌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을 질러놓은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다니면서 다 불 지르고 있잖아요. 뭐라고, 야, 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몰입교육 한다 그러잖아. 영어로 한다. 그러면 너 4살 때부터 영어 다 배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러고 막 쑤시고 다니니까요. 완전히 불을 질러놔서 학원들을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씩 벌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요, 옆집만 갔다 오면 애를 잡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애를 잡아요. 그 집에는 어떻다 들어가면서. 관계를 점점 악화시켜 깨놓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왼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부모 자녀 간의 왼수가 돼가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쯤 되면 이제 원수가 돼가니까 저를 찾아오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저는요, 그 엄마들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합니다. 아이가 게임 많이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있는 눈물, 그들 속에 있는 답답함, 그들 속에 있는 탄식을 보셔야 되는데 그 탄식은 애가 게임 많이 해서 흘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공부 못해서 흘리는 탄식이 아닙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요. 엄마들이 정말 자살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우울증에다 걸지 힘들어한 건 뭐냐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애쪽에서 반응이 없어요. 메아리도 없습니다.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눈물을 봅니다. 그걸 하루는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눈물로 봤냐? 근데 나는 네가 이렇게 나 무시하고 네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나도 너무 답답하다. 나도 너랑 소통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간접적으로 별걸 다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아줌마, 엄마들이 재밌는 거는요, 남편하고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는 그렇게 답답해하잖아요. 남편하고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뭐 막 우울증까지 안 걸려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식에 대한 집착 다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아이랑 왼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중심에 부모를 세운다는 것은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과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도록 정체성과 친밀감을 부모로부터 획득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10분밖에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반면 10분만이라도 대화를 잘하면 좋은데 이런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있던 정체성, 있던 친밀감도 없어지죠. 그런데 바로 TV는 부모 대화의 7배, 인터넷은 부모 대화의 10배 이상을 그 안에서,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아이들이요.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그 중심에 부모들을 세우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였죠? 왜 모였냐 그랬더니요, 톤이 아니라는 친구가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하러 모였습니다. 근데 플랜카드를 애들이 들고 나왔어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이날을 국경일로 정하자,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플랜카드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어른들은요, 깝깝하죠? 그런데 왜 그래? 애들이 왜 이렇게 해요? 왜? 아이들이 노래 들을 땐 다 어떻게 들어요? MP3 갖고 듣죠?
귀에다 이어폰 꽂고 듣죠? 가수들은요, 24시간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귓속말로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귀에다 대고, 학원은 갔다 왔냐? 공부는 제대로 하냐? 이런 소리 할까, 안 할까요? 가수들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면 무시하죠? 어떤 고등학교는요, 1등부터 100등까지 먼저 밥을 먹이고, 식당이 좁다고. 101등부터 나머지는 계속 밥 먹고 나서 먹입니다. 어떤 고등학교는요, 1등부터 100등까지는요, 2,800원짜리 밥 먹이고요, 101등부터 2,300원짜리 밥 먹입니다. 무시무시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친밀감이 뭐예요? 누가 나를 가치있게, 존귀하게 여겨줘?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또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야! 너 한 달에 학원비가 60만원씩 나가는데 맨날 성적 받아오는 건 양가, 양가! 양은 무슨 뜻이죠? 양호하다는 뜻이죠? 가능. 가능성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학교에서는 양호하고 가능성 있다는 성적을 보냈으면 그리 아실 것이죠. 애를 잡고 앉았어요, 엄마들은요. 엄마 얘기를 듣다 보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노숙자밖에 없어요. 엄마 뭐라 그래? 야! 이 성적까지 대학 가겠냐? 대학도 못 간대. 이래가지고 직업 갖겠냐? 직업도 못 가. 이래 돈벌이 하겠냐? 돈벌이. 인간구실 하겠냐? 인간구실도 못 한대.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 노숙자밖에 없어요. 이 사춘기 아이가 자기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는데 이 가수가 귓속말로 속삭여주는 거예요. 낙담된 자기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대해서,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요에 관심 있고 노래를 듣고 있다. 심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고해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가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자라면서 채워져야 될 정체성과 친밀감,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채워야 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으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전수가 돼야 되는데요, 전이가 돼야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엉뚱한 데 가서 그걸 채우고 있습니다. 뭘로 채워요? TV, MP3, 게임, 인터넷 이런 데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단지 세상을 섬기고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 망가져. 아까 보셨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서 재밌다고 말하는 아이들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부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거기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겠다고 하면 나는 일생을 거기에 걸 겁니다. 걔가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나갔다면, 태국 선교사로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여러분들 부모들을 선교사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요, 부모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심령에 있는 정체성과 친밀감을 채워줘야 될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요, 사탄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나 선교사들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반을 자르세요. 절반을 잘라서 아이들을 선교지로 해서 선교사 세우는 부모들을 선교사 세우는 데 돈을 쓰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데 돈을 쓰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땅끝에 우리의 사역이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내지 못하면 우리 세대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지 않아도 지구촌 어딘가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하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면요, 우리 세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끝이 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컴퓨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닌텐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TV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부모에게로,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아비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미션에 정말 교회가 전심으로 가지 않으면요, 지금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가 선교지고 그 선교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망각하고 너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녀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키워지고요. 학교에서 다 키워지고요. 학교에서 키워지면 어떻게 자라요? 내 능력이 있어야만 사는구나. 제가 학교를 왜 안 보내니까? 3년 학교를 보내놓으니까요. 학교는 끊임없이 너가 무능하면 너는 인생을 못 살아. 네가 능력이 있어야 돼 인생을 사는 거야. 계속 그 가치를 넣어주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 때문에 네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다라는 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루의 대부분은 너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 애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자기 능력 생겼잖아요. 이제 드디어. 아니, 능력이 생겼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못 보내게 됐습니다. 집에서 제가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부모를 선교사로 세워서 그 하나의 선교지, 하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에 있습니다. 이미 그 상태와 있고요. 인터넷 게임은 하나의 저는 그 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풍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폭풍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건 그냥 폭풍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기초를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견고한 기초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세워가냐, 그러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부모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일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을 다 먹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뱉어져 죽을까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으면요,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가 달려있기 때문에 배부르면 지가 알아 숟가락을 놓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없어요.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숟가락 놓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걸 놓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를 안 달아놨다면 인류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뱉어져 죽었겠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욕망에는 포만감을 느끼는 센서가 안 달려 있습니다. 욕망을 채워서 만족하려면 죽어야 끝이 나는 게 욕망입니다. 왜 1년에 10명 이상이 PC방에서 죽어갑니까? 욕망을 채워서 만족하려니까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 재밌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열정을 드러나가기 시작하고 갈급함이 거기에 가 있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망은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집마다 보면요, 조절을 다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조절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애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임파워먼트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임파워먼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임파워먼트 무슨 뜻이에요? 임파워죠.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임파워먼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빵 주는 거, 물고기 주는 거, 그건 구제가 아니잖아요. 그 애들 다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기 잡는 법 가르쳐주죠. 밀 재배하는 거 가르쳐주죠. 교육을 시키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죠. 그게 임파워먼트잖아요. 그게 경영학으로 왔잖아요. 지금은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로운 경영학자들이 다 임파워먼트를 쓰고 있어요. 다섯 명의 팀원이 있는데 팀장이 사라지면 다섯 명의 팀원은 날아가요. 너무 좋아서. 팀장 없다고. 오늘 하루 놀아야 된다고. 경영학에서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임파워먼트는 뭐예요? 팀장이 첫 번째 할 일은 다섯 명의 팀원을 팀장으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권한과 능력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지가 나가면, 자기가 없어지면 다섯 개 팀이 돌아가도록. 그걸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이걸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요. 근데 열이면 열집이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꺼! 시간 됐으니까 이제 그만해! 아직도 컴퓨터 하고 있냐? 오늘 안 하는데 왜 하니?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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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다 뭐예요? 대신 조절해주는 소리예요. 파워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우스를 아예 뽑아가지고 나가요, 나갈 때마다. 외출할 때마다 뽑아가지고 다니세요. 교회 올 때마다 뽑아가지는 분들 계십니다. 그게 먹힐 것 같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한 초등학생이, 5학년 남자애가요, 가방 속에서 마우스를 꺼냅니다. 야, 왜 마우스가 가방에서 나오냐? 애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요, 외출할 때만 되면 마우스를 뽑아가지고 나가세요. 짜증나서 저도 하나 샀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조절 들어가기 시작하고 부모가 잔소리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몰컴을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를 뛰어넘어서 순종이 아니라 몰컴을 생각해요. 몰컴이 이런 겁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3시간째 게임하고 있대요. 엄마 당연히 대신 조절 들어오겠죠? 3시간씩 하니까. 수민아, 컴퓨터 꺼라. 네, 그러나요? 아니요. 엄마나
30분밖에 안 했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실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안 놓고 이런 거 그리면 이 친구처럼 너희들 중에 혹시 그림은 딴 거 그렸지만 엄마 몰래 컴퓨터에 손 들어봐. 10명이면 9명이 손을 듭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때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이래야 되겠죠? 이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이 신뢰가 가겠어요. 물컹을 하고 있는데. 그만해라, 꺼라, 이런 방식을 쓰면 애들은 다 죽습니다. 엄마를 속여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애가 커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까? 그 방법이 아니에요. 인파워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요일과 토요일 한 시간씩 컴퓨터 한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TV고 컴퓨터고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요구해 오는 게 많으면 어쩔 수 없이 허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요일과 토요일 한 시간 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요일, 토요일 한 시간 한다가 아니라 월, 화, 목, 금, 일은 컴퓨터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참고 살아가는 힘. 매일 30분, 매일 한 시간이 제일 나쁜 겁니다, 여러분. 매일 30분, 매일 한 시간 하면 애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정보문화진흥원, 돈을 많이 씁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한다고 쓰는데 예방교재 제목이 즐겨라예요. 어떻게 즐기면서 예방이 돼요? 그리고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시간만 하게 하라는 거, 한 시간만. 한 시간 하게 하면요, 다 죽습니다. 왜? 그게요, 한 시간만 하게 하라는 말이 왜 거짓말이냐면 그 세계는 한 시간에 끝나지가 않아요. 한 시간에 막 파티 시작했는데 한 시간 됐다 끄겠어요? 친구들이 쩔어준다고 들어오라는데 끄겠어요? 한 시간에 끝날 수가 없는 세계라는 거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매일 한 시간씩 하게 했으면 걔는 100% 몰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끌 수가 없어요. 한 시간 내요.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무서워요? 거짓말이 왜 무섭죠? 새빨간 거짓말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거짓말은요. 95%의 진실과 단 5%의 거짓으로 구성된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요, 정부를 동원해서 지금 이 강력한 거짓말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정부 예산을 1년에 150억을 이 말을 하는데 씁니다. 한 시간만 하게 하라. 다 죽습니다. 지금 한 시간 하는 애는요, 1년 지나면 두 시간 안 하면 못 삽니다. 자극이 그런 거예요. 매일 한 시간 하는 애들이요, 엄마가 무슨 사정이 생겨서 컴퓨터 못 하잖아요. 엄마 따라다니다. 그럼 막 화를 내요, 엄마에게. 야, 엄마! 엄마 때문에 오늘 컴퓨터 못 켰잖아. 내일 두 시간 할 거야. 이래서 화를 냅니다. 중독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 하는 애들은요, 엄마 사정이 생겨 하루 못 해도요, 불평이 없습니다. 왜? 월화수목금, 어차피 월화수목일, 컴퓨터 없이 사는 게 익숙하니까 하루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중독은 언제 알아요? 안 하게 보면 합니다. 여러분, 당장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먼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 달 동안 TV, 컴퓨터 끄고 한번 살게 해보세요. 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꾸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걔는 이미 중독된 걸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중독은 언제 알아요? 금단현상으로 아는 겁니다. 그거 없이도 자유롭게 사는 애는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놓으니까 얘가 불안해하고 약간 화를 내고 이상하다. 중독인 걸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숙제나 과제 등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컴퓨터 켜게 하라. 여러분, 숙제나 과제 등 해야 될 일은 매일 있어요? 없어요? 매일 있잖아요. 매일 컴퓨터 키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컴퓨터 키면서 어떻게 중독이 안 됩니까?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지침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왜? TV를 보니까. TV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날이 하는 날보다 많아야 됩니다. 하루 평균 한두 시간 매일 하는 애들이요. 한 반에 지금 38명이 27명이에요. 70%입니다. 얘들은요, 고등학생 되면 학교도 못 다니는 애들이 됩니다,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면서 지금 딴 데 지금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얘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빌 게이츠도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러면 인파워, 파워가 임하고 약속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 말고도 7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 10가지 코칭,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제 쓰고 이렇게 그 워크북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이 시간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교회에서 활용하도록 제가 브로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빌 게이츠도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인파워먼트야.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보다 바쁩니까? 빌 게이츠도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고 있죠? 왜 컴퓨터 앞에 혼자 앉게 하고 지멋대로 켜게 하고 TV도 지멋대로 켜게 하고 왜 그렇게 방치하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정말요.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망가지고 그거를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방치할 수 있겠어요? 내 아이에게 컴퓨터 사주기 앞서 책을 사주겠다. 어제 동아일보 기자가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닌텐도 DS 그럼 언제 사줘야 되냐? 닌텐도 DS를 사줄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책을 읽힐 생각을 부모들은 하십시오. 제 답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의 힘을 키우고 태도를 힘을 키우고 이런 이제 우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난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 백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풀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이 상황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4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임상 실험은 4년 동안 이제 세상에 가서 많이 했죠. 너무 바쁘게 우리를 부르니까 세상. 학교로도 많이 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부모와 아이들을 임파먼트하는 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병아리 후라이 차 있죠.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죠.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부모가 소리 지를 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이 있죠. 너 지난주에 서든 어택 지우라고 했는데 또 깔아놨니? 컴퓨터 앞에서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부모들이 100점 100패하는 길을 어리석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을 바꿔줘야 됩니다. 거기는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평소에 좋은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선교사 역하듯이 가정에서 하지 않으면요. 컴퓨터 앞에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100점 100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그 레마로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땅을 버리십니까?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아이나 안 나가는 아이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왜 이렇게 컴퓨터에게 재미있는 거에 빠져들게 포로된 자로서 이렇게 포획되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뜻이 아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은 단 하나에도 그 세계에 빠져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래요. 너는 하나니다. 그리고 여기 거기에 있을 천여 명의 목회자들은 느헤미야다. 하나니가 느헤미야 앞에서 뭘 했죠?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성벽이 훼파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훼파됐을 뿐만 아니라 그 성벽을 재건해야 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 낙심되어 있어가지고 성벽이 훼파된 것보다 심각하게 심령이 상해 있다. 그 보고를 느헤미야에게 해줬습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들어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거민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저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다. 그리고 여기 앉아, 거기 앉아있을 천여 명의 목회자분들이 바로 느헤미야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입을 통해서 보고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마지막 땅 끝이 다음 세대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세워야 될 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눈물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모들이 쓸 수단이 없어요 지금요. 관계가 닦여졌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부모들을 힘을 세우고 하나님께로 성령의 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녀에게로 아비들이 돌아가도록 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들을 일으킬 것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드렸지만요.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돼서 이 땅의 마지막 땅끝을 향해서 나가 그 사람들을 세우고 성벽을 중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장애를 갖고 있었죠. 근데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영상이 있긴 한데요. 말로 하겠습니다. 당신처럼 시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다. 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눈은 다 갖고 있지만요. 그 눈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에 가 있지 않고 인터넷 게임, 핸드폰, TV, 닌텐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눈이요. 그 아이들은요.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바쁩니다. 뭔가에 바쁩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합니다. 다 맹인들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사야 61장을 최근에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제게 부어주세요. 포로된 자를 풀어주세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저에게 이 강의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 제목을 포로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함을, 눌린 자에게 노임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거기서 사람 죽이면서 거기서 죽어가면요,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브로셔랑 그 여러분 자료집에도 저희 안내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역에 교회와 함께 제가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축구를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